질문 감사합니다. 저희의 만남은 우연은 아니고요. 저희가 벌써 9년 전에 대학로 바깥 외곽에 있는 소극장에서 한 작품을 했었는데 그때도 연극을 하고 싶다는 그 마음 하나로 각자 100만 원씩 통장에서 꺼내서 대관료 내서 한 5일 정도밖에 공연을 못했어요. 돈도 없었고 여러모로 하지만 열심히 재밌게 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저희 둘 다 각자의 길로 바빠지면서 가끔 만나서 연극을 또 해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손석구 배우가 나무의 군대를 하게 되면서 여기 여자 역할이 하나 있네? 여자라고? 그래서 연락을 줬고 저도 대본을 읽었는데 재밌게 그리고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도 함께 하게 되었고요. 저희 그때는 불과 한 50석 정도 있었던 소극장에서 공연을 했었는데 9년 만에 함께 선 무대는 LG아트센터라는 어마어마한 좋은 공연장이기도 하고 이렇게 훌륭한 스태프분들과 선배님들과 함께 하게 돼서 사실 매번 매일 연습 오면서 느꼈던 건 진짜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연을 올리게 되었고 지금도 앞으로도 올릴 예정입니다. 여자라는 역할은 이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아우르면서 중간중간에 이 이야기의 어떤 흐름을 알려주기도 하고 또 신변과 상관의 상태를 알려주기도 하는 쉽게 보면 해설자인데 또 해설자 이상으로 이 나무의 어떤 혼령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저에게는 나레이션도 나레이션이지만 어떻게 무대 위에서 서 있느냐부터가 굉장히 걱정이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어떤 표정이나 몸짓으로 뭘 전달한다기보다는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해야 되는지 이 나무 위에 한 명은 삶의 터전인 섬을 지키고자 하고 싶은 청년과 또 자기의 체면, 본분을 지키고자 하는 상관이 2년 동안 나무 위에서 보냈던 이야기를 왜 내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캐릭터에 접근을 했었던 것 같고요. 공연을 보신 기자님들이나 혹은 앞으로 보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제가 그 이외의 움직임이나 어떤 여러 가지 제스처를 활용을 했는데 그랬던 이유는 아무래도 나무의 훈령이다 보니까 초인간적인 어떤 형태로 이야기를 조금 더 끌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연구를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봐주시고 또 많은 걸 느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너무 재밌게 봐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부분 제가 의도적으로 이 극을 조금 더 라이트하게 가져가고자 하는 의도는 아예 없었고요. 일단 말씀해 주신 부분 같은 경우는 원문과 그대로 똑같이 각색 없이 써 있는 부분이라 아마 일본 관객들도 그 부분에서는 웃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꽤나 가볍게 쓰여 있는 부분은 가볍다는 말이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유쾌하게 써 있는 부분은 꽤나 유쾌한 장면들이 많아서 사실 저희 이돌 선배님과 첫 공을 했을 때 너무 웃음이 많아서 좀 놀랬었어요. 저희 3장에 가서는 꽤나 묵직한 이야기 엔딩으로 가야 되는데 많은 분들께서 재밌게 유쾌하게 봐주고 계시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몇 가지 생각이 드는데 먼저 아까 다른 기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이 원작의 어떤 토속성? 혹은 오리지널리티를 저희는 조금 배제를 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원문 자체에도 오키나와 혹은 일본이라는 말 자체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섬, 본토라는 말로만 나와서 저희는 그게 이 작품의 미덕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 서울에서 이 공연을 올려도 많은 관객분들에게 이해가 되는, 공감이 되는 공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면에서 일부러 일본을 상기시키는 여자의 기모노나 유카타는 제가 입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시대나 국가를 알 수 없는 옷을 입게 되었고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부분이 조금 너무 유쾌하다고 생각이 되었다면 저희 앞으로 남은 공연 동안 저희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훨씬 더 뿌리가 깊은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후반에 어떻게 묵직하게 갖고 갈 수 있을지 저희 다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원작자인 이노에 히사시의 말 중에
진지한 것을 유쾌하게, 유쾌한 것을 더 유쾌하게 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 말을 조금 저희의 어떤 연극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웃다가 나가면서도 집에 가면서 씁쓸해지는, 그리고 내가 지금 지키고 싶은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연극이었으면 하는데, 그런 어떤 무게감이 너무 없어진다면 그건 앞으로 저희가 공연하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